보세요. 이런 이런 참생이죠. 이런 이런 참생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죠? 이 아 이렇게 너이야 너이야 이렇게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바로 발음이 변하면은 너이야가 니아가 돼요. 니아 니아 니아가 이게 옆 이 몸 이렇게 행동한 아 순순 행동을 하면은 니에가 돼요. 앞에 거 떨어지면은 누에가 돼요. 이게 누에입니다. 강조수 문자예요. 요게 명조선의 식이죠. 요런 것 자. 그래서 가리토가 이미 있었다는 게 명조선만 연구하면 바로 나와요. 결정적인 증거가 이거예요. 명조선에. 요렇게 실림 명조선이에요. 요렇게 돼 있는데, 이 앞에는, 앞에는 요렇게 실겨져 있어요. 요렇게. 요게 명자예요. 해와 달. 여기 나중에 이렇게 되잖아요. 문자. 알고 문자 되는데, 여기에 이게 있다. 해놓고, 여기 있다. 세모, 세모, 세모. 정조선 가리투에서 세모가 있어요. 요게 뭐냐면은, 유성음 시옷이다. 유성음 시옷. 이 발음이 이 발음은 이문으로 이게 뭐냐면 저거 콕 찍어 여기 기본 발음이야. 자 모음은 기본 모음이 요거 있잖아요. 어, 을, 이 요거는 땅, 요거는 사람, 요거는 하늘. 하늘을 축약시키는 거예요. 축약 축약시킨 게 모음이에요. 다시 보면 원방각인데 여기는 자, 자, 자 자가 나중에 좌로 변하게.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있잖아. 명조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있어.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놨다니까요. 이렇게. 이 발음 끼고예요, 발음 끼고. 발음 끼고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오른손. 네, 뭐 들고 있어. 이게 우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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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로 발음하는 이 소리. 발음 끼워예요, 발음 끼워. 자. 서기전 2181년에 얼보록 스님이 이 진서, 한, 쉽게 말하면 상형문자로 읽는 소리가 10리마다, 100리마다 다 달랐다. 많이 달랐다 그랬거든. 그래서 음운을 통일하면서 발음 소리를 통일시킨 거야. 그게 가리토 38자예요. 가리토 38. 가리토라는 것은 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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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말투, 토, 가리는 말투라. 정음이에요, 정음. 38자, 8개로. 그런데 그 당시에 이미 이런 가리토, 리얼, 리언, 시어, 시어, 응? 이런 식으로. 세모, 디귿, 미어, 이런 글자가 엄청 신이 많았어요. 근데 38자로 통일을 시키는 거야. 자, 기억은 굽은 거, 미연은 띄어진 거, 디귿은 떨어지고 붙은 거, 붙으면서 떨어진 거. 굽은 거. 굽은 거 자체에 많이 이미 기억자 들어가 있잖아. 니어진 거. 원래 이어지다 하면 니어, 니다는 거예요. 니다, 니다, 니다. 디귿은 떨어지다, 떨어내다, 떨어지다. 미연은 이게 운동성이 있어. 구르다, 나르다, 흐르다 할 때 기억자 들어가서. 미연은 뭉쳐진 거. 뭉쳐진 거, 머리, 머리, 뭉쳐진 거. 기억은 버려진 거, 버려졌자, 버려진 거, 입술, 버려지자. 그 다음에 기억은 세워진 거. 그렇듯이 다 있어요. 상형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미형은 그냥 둥근 거. 지어선 세워진 거 위에 지붕이 있는 거. 세모는 감사, 감사 있는 거. 그 다음에 기억은 이렇게. 상지어선, 상지어선, 짝대기 하나 더 넣어, 이렇게. 요런 체계가 있었다. 요 체계를 38자로 만든 거예요. 그게 나중에 28자로 세종대왕 때 28자로, 이건 따로 만드니까 이거 없애고, 이런 식으로. 28자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여기 없던 소리는 요건데, 요거는 바로 요거로 보면 돼.
아시겠죠? 자음도 쓰고 몸도 쓰고. 근데 자음을 안 썼어요. 아까 봤잖아요. 아까 요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자음을 안 썼잖아요. 없이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받침 이용으로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글자도 있고, 요거는 뭐냐, 이응이 두 개야, 두 개. 그냥 어머니하고 어머니하고 가르사네. 어하고 가르사네요. 그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런데 여기 있어. 오늘 더 세 개. 그죠? 시어빠로. 근데 요 시어시 없어. 가림통에는. 그거를 뭘로 대체했냐면 요거야. 요게 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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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스. 엑스. 지금 엑스자 있잖아요. 자일로폰 할 때. 또는 크스, 크리스마스 할 때. 크스. 요게 기역 시어스. 기역 시어시. 키역 시엇. 시엇. 또는 키엇 두 개. 이렇게 발음 변해요. 시엇이 이렇게 변한다니까. 불쾌라, 그죠? 불쾌라가 아니고, 불쾌라. 불쏘라, 그죠? 사투리. 불쏘라, 그런다고. 아시죠? 그렇게 섭수해요. 38장이 있어. 오늘 요 글자가 다 못 맞으냐. 하여튼 요 열십자 이런 게 있어. 요거는 활 모양인데, 활을 사는, 쓰는, 저기, 소는 자세인지 확실히 안 나와요. 이런 글자, 이 사람 있죠. 이 사람인데, 사람 있죠. 저기, 사람하고 조금 달라요. 춤추는 모양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요 글자가 있었어요. 여기 사람이에요. 시어, 서, 사, 서, 서. 서, 서다 할 때 서. 그 다음에, 람, 람이, 사람. 사람이에요. 원래 사람이야, 원래 사람. 요게 나중에, 요걸 가지고 사람인 거라는. 사람이 요 시어점을 따가지고 사람인 거라는데, 사람은 서 있는 존재예요. 그리고 깃을 꽂고 다니죠. 절풍 또 오우간이라 그러는데, 절풍을 꽂고 다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진짜 사람이고, 짐승같이 부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사람이 되라 하면서 한천왕이 가르침을 줬다 그런 데 있잖아요. 짐승같이 부니까 곰을 인간으로 만든 게 아니고, 곰 같은 사람을 인간으로 만들 때 이 소리죠. 자, 그런 역사가 있는데, 문자는 역사를 모르면은 황부역자한다. 즉 왕수궁을 왕문의 후손으로 잘못 기록할 수도 있고, 엄청난 오류거든. 한 단 무기만 보더라도 알 수 있을 건데 못 봤어. 그러니까 그냥 전설로 내려온 걸 이야기로만 그냥 옮기는 거야. 연대를 안 따지고. 그러니까 이야기가 되면 어때요? 연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소설이 돼요. 그렇다면, 그죠? 저는 역사 인물을 초기부터 할 때 아, 연대가 너무 중요하다. 삼국유사를 나중에 삼국유사 이야기할 거예요. 삼국유사는 고조선 쪽, 고조선 쪽에 있는데 엄청스럽게 정확합니다. 엄청스럽게 정확해요. 연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로만 듣는데 엄청스럽게 정확합니다. 1908세. 정확한 거예요. 당군에 1908세를 살았다 남아있어. 엄청스럽게 정확한 건데, 혼자 1908세를 산 게 아니고, 서기 전 2333년부터 1286년까지, 까지가 아니고, 426년까지, 426년까지가 1908세예요. 1908년. 자, 중간에 또 있어. 또 중간에. 서기 전 1286년에 요게 전기 조선. 전기. 아, 그 다음에 요 뒤부터 여기까지 후기. 그 다음에 여기부터 2, 3, 8까지 여기에 말기 이렇게 돼요. 여기까지가 1985, 2096세고 이렇게 돼요. 2096년. 여기까지가 1048년 이렇게 나와요. 후기도 1048년. 생각하기 이상하죠? 자, 1048년 동안 전기시. 그런데 청유사 전 김일현 선생이 뭐라 했냐면, 이때 서기전 1286년 요 당시에는 부자 관계는 있고 귀신 관계가 없어졌다고 했어요.
즉 뭐냐면은 신하가 임금을 무시했다는 소리예요. 신하가 임금을 무시했다는 소리예요. 그게 혁명이야. 구태타가 이거. 서기 전 1286년에 군사 구태타가 일어났어요. 지금 군사 구태타 이야기는 그때 군사 구태타가 일어났어. 뭐냐면 소태, 혹시 소태 만든다는 이야기 들어봤어요? 뭔 말이죠, 소태? 소태 만든다. 들어봤죠? 잘 들어봤죠? 소태라는 말에서 짜다는 말이죠. 쓰다. 쓰다, 짜는. 그게 뭐, 물론 짜도 너무 명점에 쓰게 되죠. 맞아. 그게 뭐냐면, 엄마들이 애 젖댈 때 소태를 받는다고 그랬어. 젖댈라. 그런 말이에요. 젖라는 거. 그게 뭐냐면, 서기전 1286년 중에 소태 천왕이 우현왕 색불로 색불이 또는 색불로 색불로의 아버지 조부가 고등이야. 고신데 고등이라서 알겠어요. 고등이 두막무야. 두막무. 두막무가 큰 마, 큰 머리란 뜻이에요. 막내지, 대막내지 할 때 대막내지란 뜻이야. 막내지. 우현왕이야. 우현왕. 옛날에는 좌현왕, 우현왕을 두었어. 왕은 군사를 건드릴 수 있어요. 왕은. 자, 고대기라 사람이 군사력이 강해가지고 강남 땅는 소대천왕한테 봉해달라 그랬거든. 자꾸. 그래서 우현왕은 봉함을 받았다니까. 대를 이어가지고 세습을 해서 색불로가 우현왕이 됐어요. 도망가 있어요. 근데 소태천왕이 잘못을 한 게 있는 거예요. 잘못이라 보기 힘든데 자기 종실인 서열을 기수로 공해. 기수. 대가 기수로. 그래서 기자라는 말이 나와 있네요. 기자. 은나라 기자의 기자 말고 기자. 큰 대자에다가 갈가자 이 기자예요. 기한 기자인데 큰 가라는 뜻이에요. 이 서열을 기수에 공한, 즉 제후로 공하는 거예요. 제후로 숙주로 보내. 어디 그쪽에 그냥 살수다. 살수가 되냐면은 살수 대체 천정강이 아니고 지금 요동반도 있죠. 요동반도. 요동반도 있죠. 여기 쪽에 있어. 살수가. 그래서 지난해 남해안이 바로 지금의 황해. 평양서 쪽에 황해를 남해안이라고 해요. 여기 살수 대체 북한 한자도 바뀌었어요. 살수가 여기 있어. 살수에 조선성으로 내려다 설치하고 있는데 여기에 제후로 보냈어. 기자, 기수로. 그때 색불로가 반대했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든. 근데 소태천왕이 계속 옮겨. 그래서 급기야 색불로가 군사를 일으켰다니까. 그래가지고 아까 삼촌 이야기 했잖아요. 삼촌은 색불로가 우리 아사달 저기 송화강 쪽에 수도가 있었는데 색불로가 삼촌을 증거해가지고 자기가 임금이 되어버렸다니까. 그래가지고 선량을 받았어요. 억지로. 결국 옥체, 옥체하고 건네줬다니까. 소태천왕이. 그러니까 군사 구태타로 소태천왕이 소태를 맞았어. 그래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산신이 됐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군사 구태타가 이미 그 당시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 전쟁은 없었는데 잔잔한 전쟁은 있었어요. 많이 달려가고 식구하고 전쟁도 하고 막 그랬었다니까. 그래가지고 만왕으로 봉함을 받았어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거기까지가 1048년 정기 조선. 그 다음에 426년에도 425년부터 이때도 변혁이 있어요. 뭐냐면은 물리천왕 때 이 꾸지 우찰이라는 사람들이 바산에 그래가지고 당군 물리 당군이 천왕이 도망을 치다가 이제 돌아갔을 때다 돼갖고 맹을 욕살 궁물한테
힘을 냈어. 그래서 구물이 백민성의 욕살, 구물이 군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임금이 되는 거예요. 추대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대부여라. 대부여. 장남령에 수도를 정해가지고 대부여라. 대부여. 장남령을 수도로 정했어. 그래서 말기 당도서는 장남령에 있었어. 아까 장남령 이용했잖아요. 그래서 삼국유사에서 이야기하는 1980년 정확한 겁니다. 그거를 혼자서 1908세 아닌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비유가 또는 함축적인 표현입니다. 한반국기를 이해하게 되면 이거나 이렇게 정확하게 압축할 수도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압축한 기록이에요. 문학적으로 역사를 한인, 한웅, 당군의 역사가 5000년 정도의 역사를 압축해 놓은 거예요. 5000년이 아니지 7000년 역사를 압축해 놓은 거예요. 성민유사 나중에 제가 설명을 상세하게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뒤에 아까 한인, 한웅, 당군까지 나옵니다. 그게 이제 조선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고조선이라고 해놨어요. 고조선. 고조선. 그 다음에 위만조선 이렇게 나오죠. 위만조선 이전에 조선이 고조선이에요. 기자조선은 없어. 결국은 네? 나중에 기자조선이 나온 거예요. 자, 기자조선의 그 역사는 잠깐만 고조선의 네. 네. 고조선의 어떤 역사가 1908이라는 거예요? 나이? 그렇죠. 자, 고조선만의 역사가? 서기 전 2333년부터 1286년에 변혁이 일어나가지고 1285년부터 425년부터 238년까지 이렇게 전기, 후기 중에 말기 이렇게 된 거. 여기까지가 1908년. 여기는 대부여라. 대부여. 국호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래 선생은 국호가 바뀐 거를 기준으로 해서 1908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통을 이었기 때문에 명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는 1096년. 그런데 여기 때 마지막 고일과 당군이 또 뭘 하겠냐면은 이제 명령이 안 따르죠. 왜냐면 나라의 국고가 다 없어져 버렸어. 그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금을 잘 걷어야 돼. 나라를 운영하려면은 응? 원래는 정전법이라 해가지고 이게 응? 9분의 1이에요. 8집이 농사 딱딱 자기들 지어. 그 다음에 이거는 공동으로 농사를 지어갖고 9분의 1이잖아요. 요거를 세금을 붙여. 세금. 요걸 남의 바치다니까? 요 9분의 1이 지금으로만은 10% 부가세를 따지고 보면, 그죠? 응. 이렇게 붙였는데, 나중에 중간 때 내려가고 20분의 1로 줄여져요. 응. 여태까지만 괜찮은데, 아이고, 80% 1로 줄여버렸어. 이거 당군한범이, 당군, 중간에 당군 천왕이 80분의 1로 세금을 줄여버렸다니까. 국고가 자꾸 바닥 나가네요. 결국은 이제 이렇게 힘이 약해지는 거야. 제후들도 이제 안 따라주고. 그래서 328년에, 아이고, 이제 이날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오가들한테 당신들이, 응? 어진 임금 뽑아갖고 다스리지요. 그래서 물러나버렸답니다. 물러나가지고 아스달 산으로 가가지고 사신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서기전 239년에 대모수가 군사 이렇게 제후들이 우스스름하거든. 응? 그래서 고리국 출신의 대모수가 군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규약을 하는 거예요. 제후들을 집결시키고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힘이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리가 당분이 바꾸니까 이제 안 되겠거든. 그래서 오가들한테 나라를 맡깁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가 공화를 하든. 서양 쪽에도 공화정 이야기 하잖아요. 오가들이 의논으로 이렇게 다스리는 거예요. 화백제대처럼 화백제. 그런데 6년 후 232년에 해모수가 북부역 성춘에서 군사를 이렇게 뜬 해모수가 장량령으로 와가지고 어? 그 오가들 있잖아요.
설득시켜갖고 접수하는 거예요. 말도 다 항복하고. 그래서 북부여가 당조선 전통을 계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황이라고 해요. 천황. 당군이라 그러면서 천황이라고 해요. 당군이라는 칭호는 중국의 중국을 예상하고 중국을 가정하고 당군이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역사 자체에서 당군이라 하는 거죠. 이렇게 돼요. 아까 천재, 천왕, 천군이라 했잖아요. 이 천왕이 단재야, 단재. 지금으로 말, 임금으로 말하면 단재예요. 근데 자체에 대해서는 천재고, 천왕이고, 천군이고 한데, 이 천군이 단군이란, 단군. 즉, 한웅천왕의 아들이 천군인데, 당군이라고 한다. 그럼 박달나무 단자. 박달나무 단자. 박달나라는 뜻이 박달. 박달나라 작은 임금이란 뜻이에요. 작은 임금. 작은 임금. 요거는 본임금. 본임금이란 뜻이고. 요거는 작은 임금이란 뜻이에요. 군자는. 그래서 천군이나 당군은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것이지 중국이 저것들 스스로 제를 쓰고 왕을 쓰고 그러거든요. 후를 쓰고. 자, 옛날에 요임금, 황제, 저희 순임금 할 때는 제를 썼어요. 그 다음에 하나라는 후를 써요. 왕. 왕. 왕의 부인이 후예요. 왕보다는 길이 좀 낮죠. 다시 보면. 이 하후라. 후라 써요. 그 다음에 주나라, 은나라. 은나라는 왕을 쓰요. 주나라도 왕을 써. 왕. 왕을 써. 근데 이 왕자는 뭐예요? 천자, 천자. 다 천자예요. 요 제의 상황은 천재가 되고, 본인금. 왕의 본인금은 천황이 되고, 이렇게 돼요. 중앙조정. 그러니까 천자를 붙이는 거예요. 한 단계씩. 자, 그런데 공자가 조금 오버한 게 있어요. 뭐냐면 공자가 오버한 게 있다니까. 공자가 중화주의자로 변했거든. 처음에는 구이라고 막 했었는데 천자가 죽으면 천황이 된다 이렇게. 이렇게 쓴 게 있어요. 여기 천자가 왕이니까 죽으면 천하게 된다 이렇게. 죽으면 하늘로 가니까. 왜 그러냐면 왕의 저기 아버지 부르는 제자예요. 천왕이고 천재가 되잖아. 천군이고. 근데 실제로는 봉후백자나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왕이고 천하왕이고 천하왕. 천하왕. 이거는 천상의 왕이고. 천상의 왕. 천상의 왕, 황제, 황제. 황제, 천상의 황제. 이거는 천하왕이고. 근데 천자가 바로 왕이거든요. 공자가 그 천자를 붙여갖고 천왕으로 이렇게 기록하게 했어요. 그 주나라 기록이 나옵니다. 예림은 그쪽이 보여요. 그래서 요건 좀 오버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봉후 백자남이 있거든. 천자를 붙여. 좀 좋다 이게 천자. 천자가 몇 단계를 뛰어넘어가지고 여기까지 가버려. 근데 자기들은 천하가 왕이니까 이렇게 천자를 붙여갖고 하늘로 돌아가셨으니까 이렇게 한다. 너무 오버한 거예요. 나는 망발이라 그러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망발이다. 이렇게 그 단군의 단자가, 박달나무 단자가. 네. 박달나무가 뭐예요? 아, 자, 그, 이제, 배달하라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드리려 했는데, 오늘 사실은 배달하라 역사를 여기 할 시간이었는데, 자, 본론도 좀 왔네요. 자. 다음 시간이에요. 네. 네, 알았어요. 이 단자가.
박달단자예요. 박달단자. 이게 뭐냐면 무두식 표기 때문에 지금 말로는 박달 또는 박땅 땅이에요. 단자가 밝은 땅. 밝은 땅이란 뜻이에요. 근데 나무니까 나무란다 생략해요. 박달이에요. 박달단자. 이 박달은 무슨 말이냐? 박달인데 이 밝이 원래는 밝이라 썼지만 이게 발, 원래는 이 밝다 할 때 밝이야. 요게 발도 되고 밝도 된 거예요. 발음을 어느 쪽에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요거는 저 박달이라고 하면 이렇게 돼요. 요게 발달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요게 실제로 있어요. 발달이라고. 자, 요게 뭐냐면은 이 리얼 발음은 이로 변함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요게 뭐 어떻게 돼요? 바이달이에요. 바이달. 바이달이 또는 바이달. 요 바이달이 배달로 변하는 거예요. 목이 바위에서 배로 추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달을 개래 그러잖아요. 배달이나 박달이나 똑같은 거예요. 변함이 음이 변했을 뿐이에요. 자, 이 말이 어디서 남아있느냐? 이 발달이 어디서 남아있냐? 신라시대 때 풍류도 있어요. 풍류도. 풍류도를 다른 말 뭐라고 그랬어요? 풍월도 그랬잖아요. 풍월도. 이게 뭡니까? 바람, 달, 그것도 바람. 이게 다른 말 유자. 다른 말 유자. 그런 유자도 되고 다른 말 유자. 그래서 이게 리얼이 앞으로 가면서 발, 발, 발. 이게 바로 박달도, 항도, 항도. 항청한 거예요. 한웅의 도란 뜻이에요. 따지 보면은, 단나라, 이 한웅. 한웅도가 뭐냐면, 대웅도에 대웅도. 대웅전 할 때 대웅도. 이게 청도에, 청웅이란 말은, 포도지에 가서 나와 있어요. 청도라고. 이 대, 한웅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땅에 펼친 도가 바로 배달도, 박달도. 풍류다. 신라시대까지 이어지는 거야. 엄청 지어 오래되지. 이 박달나무 단자가 나중에 여기서 성씨가 박해 것이 박씨가 나온 거예요. 박, 박, 박에서. 네. 남한과 아마는 어느 시대로 봐야 돼요? 아니, 뭐라고? 나방과 아마는 어느 시대로 봐야 돼요? 나방과 아마는 35제공기 여러 기록을 종합해 보면은 나방과 아마는 8일시절, 8일시. 8일 동안 이렇게 적어요, 8일시. 8일시 이전에 나방이 있죠, 나방. 나방. 나방과 아마는. 나방과 아마, 나방과 아마, 저기, 나방과 아마는. 한인시 이전의 사람이에요. 이 한인은 솔직히 교수님 지금 먼저 갈게요. 네. 네. 주차 때문에 주차 네, 빼달라고 그랬어요. 서기 전 5000년경 사람이고 서기 전 5000년경 사람이고 나바는 요 이전 요 이전에 한 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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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즉 서기 전 6100년경부터 5000년경 사이, 사이 나발. 근데 그 전에 이미 또 있어요. 왜냐면 한인 이전의 시대를 나반시대라고 합니다. 나반시대 때 청룡주작 백호 풍수에 관련된 용어가 나와요. 그 전에 이 나발이 바로 유인시 시대라 하지 보면 유인시 삼신시대 나반시대고 그 전에 황궁시대가 있고 그 전에 마구시대가 있는 거예요. 자, 한단국에서 이야기할 때는 이 한국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한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서기 전 7197년부터 3897년까지
요이 한국 요 중간에 나반시대가 있고 한시대가 있고 이렇게 요 나반시대를 선천이라고 하고 한시대를 중천이라고 해요. 시대 구분을 그렇게 해놨다. 그럼 그 위에서도 또 있다. 그러니까 한시대하고 그 신시대 그 시대 그 사이를 그 나반시대라고 한다고. 그렇죠. 자 여기에 황궁시, 유인시, 한인시가 있는데 유인시 시대가 바로 나반시대다. 그렇게 추정이 돼요. 결론적으로 왜 그러냐. 비슷한 유사한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나반이 부두의 시조를 하는데 응? 네. 그건 어디까지나 문학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한인시 이전 시대를 선천시대를 하면서 나반시대로 삼신나반이라고 해놨어. 삼신시대. 네. 자, 앞시대 조상들이 돌아가시면 삼신이 되는 거예요. 따지면 천지인 삼신사상에 의해서 이 나반시대가 바로 유인시 시대 때 유인시 다음에 한인시거든요. 요 이전에는 황궁시. 그러니까 그 수인시대를 유인시대로 얘기하잖아요. 아 누가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수인은 중국에서 이야기할 때 네. 중국 여사책에서 이야기할 때 한웅천왕 네. 시대쯤으로 봐요. 한웅 시대쯤 한웅 여기 대단하라 이 사이라 이 사이 중국에서 수인시 머선시 나오잖아요. 네. 반고 가하니 한국 말기 때 반고 가하니 삼산 쪽으로 가서 반고 가하니 되는데 그때 식간 시위지에 신당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반고 가하니라고 그래요. 가한 제견의 견족의 개한이 돼요. 견족의 가한이 되는데 그 당시에 중국 쪽 기록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따져 수인시 무슨시 그럼 배다국 시대 사람이라는 거죠? 수인시 아 정확한 연대가 안 나와요. 수인시는 태어복기 이전이라 태어복기 이전 사람이요? 네. 태어복기는 3528년에 서기전 3528년에 태어복기고 네. 300년 이전 그때가 3897년 배달나라가 쓴 때고 이때 방고가 가한이 되고 그 쪽에서 수인시 중국 쪽에서는 수인시 무선시가 이렇게 내려온 거지. 그러면 유인시가 그럼 나반이네요? 그렇죠. 그 나반 시대가 유인시 시대로 이렇게 비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대적으로 맞춰보면. 그게 이제 서기전 6100년경에서 5000년 사이. 그 다음에 그 1000년 전에는 황궁시 시대. 이렇게 되고. 그 전에는 마고성 시대. 그게 연대기를 맞춰봐야 돼요. 중국 역사책은 중국 역사책대로 이렇게 맞추면 되는데 중국 역사책 읽어봤어요? 아니요. 거기에는 안 읽어봤어요. 거기에는 제일 앞에다 누구를 갖다 놨는지 알아요? 방고를 갖다 놨다니 방고요? 방고를 갖다 놨어요. 방고가 지금 한웅 시대 때 사람인데 자기들은 전설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일 앞에다 갖다 놨어요. 반고를. 반고를 해놓고 천황, 지황, 인황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응? 그 다음에 태어복기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수인시 유인 뭐라 할 때는 한 요시대라. 중국 쪽에서 근데 자기들은 마음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천황지향이나 요게 이제 만약에 이 태어복기를 배달하러 보면은 태어복기를 배달하러 보면은
그 전 시대가 되는데 방고를 제가 배달 갖고 났거든. 이 방고는 우리 기록에 의하면 서기전 4000년경 사람인데 완전히 이상하게 만들어놨죠. 태호국기, 갑자기 태호국기가 나오고 이 사람이 뭐 4만 얼마, 18000년, 18000년 이런 식으로 막 갖다 붙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중국 기록도 이제 자세하게 살펴봐가지고 연대를 추적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게 이제 방고를 제 앞에다가 갖다 놨다. 근데 실제로 방고는요 중국인이 시조가 아니란 말이에요. 돌궐족의 시조, 돌궐족. 재견이라고, 재견. 재견, 견, 견족이다. 그 견족 지역이 삼이사 쪽이거든. 그게 돌궐족의 가산이에요, 돌궐족. 견리, 견족이라 그러는데 방고의 그 후손들이 돌궐족이야. 책을 읽어보니까는 화룡초랑이 그 나라를 세울 때 갈라졌다. 그렇죠. 그게 방고라. 그게 삼이산으로 가가지고 견족의 가한이 됐다. 재견의 가한이 됐다. 재견의 가한. 가한은 천자요. 천자. 화룡은 천왕이고. 화룡은. 그러니까 천명을 받은 사람은 정식으로 천명을 받은 사람은 화룡이고 그때 방고는 저도 좀 나를 좀 잘라주시죠. 천, 천자야, 천자. 그러니까 삼위산으로 갔다는 거죠. 그렇죠, 삼위산. 그래서 그쪽이 이제 견족이 있어요, 견족. 네. 가하는 천자야, 천자. 한웅은 천왕이에요. 직접, 한웅은 주인이 천왕의 명을 받아가지고 천왕의 집으로 웅족과 후족이 나를 편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부가는 편징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땅 떼받아갖고 그냥 사고 가는 거지. 따로 사진 차린 거지. 그치. 따로 이제 제후부부로, 네. 세습, 천자부부로 봉함을 받은 거야.